이황숙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오늘은 읍나무, 두릅나무 근삼 묘목을 생산하는 곳에 왔습니다. 이 지금 읍나무 우미 트고 있죠? 싹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갓이 없는 읍나무입니다. 여기 읍나무 근삼 묘목을 생산하는 곳은 산, 거의 정상 부위입니다. 이게 비교적 경사도 완만하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잡초가 거의 없습니다. 고사리, 그리고 몇 가지 풀이 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잡초가 왕성하게 자라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근삼묘 생산하는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. 이 발행이요, 잡초 중에 제일 강자 발행이. 이 발행이가 많이 나는 곳은요, 와, 참, 진짜 힘든 전쟁이었습니다. 잡초와의 전쟁. 제가 전에 저 논에다가 이 갓이 있는 읍나무, 그 근삼묘목을 생산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잡초에 결국 지고 말았거든요. 이저 읍나무하고 이 두릅나무는 제초제를 칠 수도 없고요. 그 다음에 비닐을 덮기에도 좀 힘들고, 그래서 이 노지에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잡초가 나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. 이 발행이가 나니까요. 그래서 결국 저는 그때 이 처절하게 패한 저 경험을 살려서 산에다가 이 근삼 묘목을 심었습니다. 여기가 지금 읍나무를 심은 곳이고요. 여기 가끔 이 고사리거든요. 고사리 뽑아줘야 되고, 이렇게요. 그리고 이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꽃도 피고, 그런데 뭐 이런 작은 잡초 같은 거, 크게 잡초가 없습니다. 그래서 무사히 이 근삼묘목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두릅나무 근삼묘목을 생산하는 곳입니다. 여기는 이 두릅은 그올 봄에 심은 두릅이고요. 여기는 참두릅, 그 가시가 없죠? 이 참두릅 근삼묘목을 생산하는 곳입니다. 여기 역시 잡초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아마 무사히 그 근삼묘목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기대를 합니다. 이런 잡초요, 이거는 그렇게 번식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, 이건 두릅이가, 아, 이건 두릅이네요. 여기 좀 늦게 올라오고요.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, 여기도 올라오는 게 있으려나? 뭐 죽은 것도 있겠죠, 그죠? 100%. 아, 이게 두릅인 것 같습니다. 더 나는지는 모르겠고요. 뭐 무사히 그 두릅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작년에 근삼 묘목을 생산하려고 시도를 했던 곳입니다. 무사히 잘 나기는 했는데 나무가 너무 작아서 올봄에 제대로 옮겨 심지를 못했습니다. 이 토질이,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그 옆에 자금노를 내면서 경사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표토가 다 깎여 나가고 그 심토가 있다 보니까 이 잡초는 없지만은 이 토질이 별로인 것 같아서 그 작년에 많이 못 자란 것 같습니다. 올해는 뭐잘 자랄 것 같은데. 그리고 이거는 가시가 있는 저 두릅이거든요. 가시가 있는 두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릅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. 가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번식을 하려고 하는 품종입니다.
뭐 아직 품종이 등록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좀더 시간이 지나면요, 이 두릅을 내년에도 생산을 해보고요. 이 두릅이 정말 제 마음에 들 만큼 좋으면은 품종 등록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상당히 많죠? 이 품종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지적재산권이 저한테 오잖아요. 이것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어떤 특정 품목을 제 나름대로 육종이 아니죠, 그죠? 이제 번식을 시키고 정착을 시켰다는 그런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의 작은 영광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품종 등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제 한몇 년은 지켜봐야 되겠죠? 예, 오늘은 엄나무 두릅나무 근삼 묘목을 생산하는 농장에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